어떤 액션 게임이든 적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상태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아이들 상태, 주변을 돌아다니는 패트롤 상태, 플레이어가 보이면 쫓아가는 체이스 상태, 그리고 가까이 오면 공격하는 어택 상태. 상태에 따른 행동은 다 다른데 각 상태들이 동작하는 방식들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추격 상태가 되면 일단 플레이어의 위치가 목적지로 설정이 되고 매 프레임마다 플레이어를 따라가게 되며 놓치면 다시 멈춰야 해요. 그런데 다른 상태들도 다 똑같은 구조를 사용해요. 상태에 들어갈 때,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상태에서 나올 때, 이 세 가지 타이밍은 모든 상태에서 꼭 필요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걸 각 상태마다 따로 구현해주면 나중에 진짜 곤란해집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사용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적의 상태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상태마다 꼭 필요한 함수들이 있겠죠? 상태에 돌입했을 때 실행할 엔터,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업데이트, 상태가 끝났을 때 실행할 엑시트. 네, 그런데 이걸 까먹고 하나라도 빼먹으면 AI가 돌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통해 코드를 작성할 땐 인터페이스가 이 상태를 만들 거면 무조건 내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이 구현되어 있어야만 한다 라고 말해주는데 마치 양식이 정해진 서류 같은 거예요. 빈칸이 하나라도 빠지면 제출이 안 되는 거죠. 덕분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상태를 구현을 하게 되면 필요한 함수를 잊어버리는 일 없이 모든 상태가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인터페이스가 뭔지 알아봤으니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유니티 관련 강의를 자주 보고 싶다 싶으시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스크립트 하나를 작성하겠습니다. AI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스크립트를 생성해 줄 건데 적의 상태를 만들 때 쓸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이름을 I, Enemy, State라고 지어줄게요. 생성을 완료하셨다면 더블클릭으로 열어둡시다. 네, 그 후 모든 코드를 지어줄게요. 그리고 같이 한번 따라 적어볼까요? 네, 우리는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클래스가 들어갈 위치에 인터페이스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노 비헤비어는 어디 갔냐라고 할 수 있는데 모노 비헤비어는 게임 오브젝트에 붙일 때 쓰는 것인데 I enemy state는 여러 상태들이 따라야 할 공통 구조만 정의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게임 오브젝트에 붙이지 않아도 되므로 모노 비헤비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노 비헤비어는 유니티가 직접 실행해주는 스크립트에서만 필요해요. 지금처럼 직접 호출해서 쓰는 구조라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인트로에서 인터페이스를 쓰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죠. 기능을 만들 때 그 틀을 정해주기 위해서라고요. 그 틀이 바로 여기 적는 이 세 가지 함수입니다. enter state는 상태에 들어갈 때 실행할 함수, update state는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실행될 함수, exit state는 상태에서 나올 때 한 번 실행될 함수입니다. 적이 어떤 상태에 있든 이 세 가지 동작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틀로 정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상태가 같은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나중에 코드를 관리하거나 기능을 추가할 때 훨씬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적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I enemy state의 인터페이스 기초를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를 저장하고 상태들을 만들어주러 가봅시다. 자, 이제 실제 사용할 상태들을 만들어줄게요. 먼저 chase state, patrol state, idle state, attack state 이렇게 4개의 스크립트를 각각 만들어줄 겁니다. 네, 다 만드셨다면 이제 스크립트들을 하나씩 열어서 아까 만든 enemy state를 상속받게 만들어줄게요. 네, 클래스 이름 오른쪽에 mono behavior가 아니라 I enemy state를 적는데요. 이 상태는 유니티 오브젝트에 붙이는 스크립트가 아니라 단순히 행동만 정의하는 상태 객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mono behavior는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만 적고 저장하면 에러가 나죠. I enemy state를 상속받는다는 건 이 안에 정의된 함수들을 반드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빠져있으면 에러가 나는 거죠. 이때 자동으로 함수들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사용하면 정말 편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기준으로 클래스 이름에 커서를 두고 컨트롤 점을 누르면 인터페이스 구현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가 인터페이스에서 만들었던 함수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 세 개의 함수는 우리가 인터페이스에서 미리 정의해두었던 구조이죠. 이제 각 상태마다 여기에 맞는 행동만 직접 코딩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 단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내일 업로드가 될 것이며, 주제는 NME 클래스 구현 및 상태를 전환시키는 로직 구현입니다.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의 틀을 구현하는 단계인 것이죠. 네, 앞으로 강의를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구성할 계획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 강의 방식이 괜찮은지 별로인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